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나는 좌파다. 좌파들아, 우리 제발 괴물이 되지 말자. 이따금 글이나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화제를 이끌어내는 배우 김부선 씨가 북해군에 의해서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8급 공무원 이모 씨의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의 자진 월북 발표를 비판하면서 올린 글입니다. 배우의 글이긴 하지만 또 배우가 바라보는 세상살이의 진수에 관한 글이기 때문에 몇 마디를 좀 언급하려고 합니다. 김부선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좌파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진중근과 함께 블랙리스트 1호로 찍혔던 사람이다. 이유는 노회찬, 심상정, 진보신당 창당 때 홍보대사를 수락했기 때문이다. 좌파가 좌파 정부에게 요청한다. 북한군에게 억울하게 피살당한 공무원 이모 씨 생전에 월북 의사 밝혔다는 녹취록을 당장 공개하라. 국가는 누굴 위해서 존재하는가. 공포사회다. 거짓말쟁이 추미애는 당장 사퇴하라. 좌파들아, 우리 제발 괴물은 되지 말자. 좌파들아, 우린 제발 괴물은 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김부선 씨가 아주 강경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요즘 사회 분위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때문에 김부선 씨가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미칠 수 있는 불이익 같은 부분들을 염두에 두었을 나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에 대해서 자못 상당한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좌파다. 좌파가 갖고 있는 뭐 문제점이 수없이 많죠. 그러나 오늘은 그냥 머릿속에 떠오른 몇 가지 단상만 좌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좌파 우파를 가리는 것 자체에 상당히 불만스러운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이해할 때 이분법으로 이해하는 것은 사물의 실체와 현상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편의상 좌파 중도 그리고 우파 이렇게 한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좌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실 적합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죠. 인간은 본래 자신의 사적인 이익에 충실한 존재인데 교육이나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인간을 개조할 수 있다, 인간을 바꿀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종의 좌파의 출발점이죠.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좌파가 인간의 내재한 깊은 본성을 뿌리채 바꿀 수 있다, 개선할 수 있다, 혁신할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하는 것 출발부터가 인간 본성에 대한 뭘 이해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허약하고 가짜이고 거짓이고 맞지 않는 그런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쌓아올린 이론, 정책, 제도, 주장 이런 모든 것들이 가짜 위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현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좌파 이론이나 좌파 정책이나 좌파 제도라는 것은 그냥 거의 100% 언제가 문제일 뿐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몰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많은 그런 정책이나 법률에 적용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가난과 빈곤과 좌절과 불안감으로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다. 시작부터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에 왜 서냐야. 김부선 씨를 제가 만나면 나는 좌파다 이런 부분을 좀 수정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묻고 싶고 또 김부선 씨뿐만 아니고 지금도 나는 무슨 무슨 깨문이다 이렇게 좌파 계열에 써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 어떤 이론이나 정책이나 주장 같은 것이 건실하게 그 기초를 다지고 성과를 내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인간 본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 올바른 이해의 바탕을 둬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없으면은 시작부터 100% 실패하는 길을 왜 가냐? 시작부터 100% 붕괴할 수 있는 길을 왜 가냐? 모든 종류의 좌파 정책이나 이론이나 주장이란 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뭘 이해, 인간 본성에 대한 지나친 자만심 이런 부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세기 1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종류의 좌파 정책, 좌파 제도, 좌파 체제 같은 게 유행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살아남은 게 뭐가 있냐야. 대부분 다 실패한 거죠. 혹시 좌파 어게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집권 세력들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한국 사회를 좌파적 정책과 좌파적 제도와 좌파적 법률 쪽으로 이끌어 가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 같으면은 꿈을 깨라고 그렇게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본인 세대도 불행해지고 아이들 세대에 씻을 수 없는
치유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배를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좌파 정책이라는 게 되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 좌파 정책의 특성은 공공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공공, 공유 이런 것을 아주 갖다 붙이길 좋아합니다. 그리고 평등, 그리고 공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이라는 단어를 무척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 종류의 정책이란 것은 대부분 즐기기는 내가 즐기고 비용은 당신이 지불하시오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공유경제. 좌파 정책은 대부분 자기 책임으로부터 사회의 책임으로 모든 것을 전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임승차가 굉장히 유행하는 겁니다. 공짜 점심이 굉장히 유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제나 이런 법률이란 것은 100% 실패할 수밖에 없고 엄청난 자원의 낭비를 거친 다음에 마지막에 체제가 내려앉는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20세기의 좌파 이론이나 좌파 이데올로기나 좌파 신념에 빠지는 것은 뭐 철이 없다, 좀 무식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20세기 100년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좌파 정책과 좌파 이데올로기와 좌파 제도를 수용한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 다 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가지고도 계속해서 좌파 정책이나 좌파 이데올로기를 고집하게 된다면 그것은 무식하거나 그것은 대책 없는 그런 집단이나 인간 정도로 우리가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부선 씨가 이야기하는 나는 좌파다 한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나는 좌파다 이런 것을 거두어들여야 될 때죠. 언젠가 제가 허화평 이사장을 모시고 5.18 때 주역 가운데 한 분이시죠. 인터뷰를 마치고 배웅을 하는 길에 그분 말씀이 그렇더군요. 개인이든 나라든 간에 신념이란 걸 선택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아주 냉철하고 냉엄한 그런 종류의 조언인 거죠. 모든 선택에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런 선택들 가운데서도 특별한 선택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을 선택하는 겁니다. 좌파적 식견과 좌파적 관점과 좌파적 지각을 수용하게 되면은 그건 100% 그냥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뭐 대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좌파다 이렇게 생각 드시는 분 같으면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불행하게 하고 사회를 가난으로 이끌고 후손들에게 엄청난 그런 본실과 그런 그 자괴감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념이나 그런 세계관이나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왜 수용하냐 이야기죠. 20세기 때 그런 것을 수용했다면 몰라서 그랬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모르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자만과 교만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김부선 씨가 이야기하는 나는 좌파다 이제 거두드릴 때가 됐고 이제 반성할 때가 됐고 이제 성찰할 때가 됐고 이제 포기할 때가 됐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펼치기 시작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를 여러분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문하셔서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 또 기사도 보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의 활동을 통해서 나라가 바뀌는 데 크게 기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서비스하는 GONGTV, 공TV가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통해서 공병호TV를 힘껏 지원해 주셨던 것처럼 GONGTV, 공TV도 여러분이 구독으로서 호응해 주시면 한국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여러분들 힘을 더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